제가 이제 진간사에 와서 많은 저기 행사도 있어 참여도 해보고 많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진간사에서 관여 그러니까 참여를 하게 된 거는 연희단하고 그러니까 봉축 행렬이 그래도 인상이 제일 이게 또 그날 또 우리가 많은 그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막상 그 행사에는 비가 와서 저희가 이제 실력 발휘를 제대로 전부들 못했는데 그래도 스님들 말씀하잖아 그날 꽃비가 와서 비가 우리가 맞을 만큼의 적당한 만큼의 또 비가 적당히 맞으니까 더 신나가지고 더 즐겁고 재미있게 더 잘했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진간사 수록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데요 그 이유는 진간사 수록제는 49일 동안 7칠제를 하는데 도량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스님들이나 신도분들 모두가 연습을 하시거나 봉사를 하시는 모습에서 너무 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환한 미소로 이 수륙제를 하는데 이 수륙제가 무사할 해안을 못할 이유가 없구나. 모두 다 얼굴에 부처님 미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저는 수능 100일 기도에 참여하면서 진간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. 수험생 엄마가 처음이라 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그랬었습니다. 매일 대웅전에서 같이 수험생 어머님들과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아이와의 관계도 마찰 없이 무사히 수험생활 잘 마쳤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금강경 대회를 9명을 구성해서 금강 유마회 구품 연대팀으로 해서 나가서 우리 수륙제 모습하고 같이 콜라보 형태로 대회 나가서 단체전에서 저희가 또 1등을 하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작은 수륙제 같은 모습이라서 사람들한테 반응도 좋았고 저희들도 그 힘으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영가스요. 돌아가신 분을 영가라고 하니까 꼬미터 영가 됐습니다. 그거 쓴 거예요. 많이 쓴 게 아니에요.